머신닝 센터 조작 중에 공작물 원점 좌표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장비는 베스타 660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3축 장비이며 FANUC 제로와의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평행도를 다 맞춰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원점 좌표 잡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구를 교환해야 됩니다. 공구를 교환하려면은 MDI를 누르고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누릅니다. 프로그램 계속 누르면은 위에 프로그램하고 MDI가 왔다 갔다 하는데 MDI 창을 반드시 띄우고 여기에 입력을 할 겁니다. NC 코드를 하나씩 입력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평 앤드 미를 가지고 공작물 원점 좌표를 잡겠습니다. 원래는 아큐센터라든지 하이트 프리셋이라든지 그러한 도구를 이용해도 되지만은 여기는 아주 기본적으로 평 앤드 미를 가지고 원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구를 1번으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06 T01 엔더 블락 EOB 누르고 인서트 누르시면은 MDI 창에 M06 T01이 입력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이클 스타트를 이제 누르겠습니다. 사이클 스타트 누르면은 이제 ATC가 1번 공구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평 앤드 미를 가지고 이제 공작물의 X 측면, Y 측면, Z 표면을 터치해서 원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구를 측정해 보면은 지금 파이 10짜리 평 앤드 미입니다. 이것으로 공작물 원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터치를 하려면은 공구를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DI를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누르면 MDI 모드로 바뀝니다. MDI 들어가서 M03, S1000 이렇게 1000rpm으로 돌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03 S1000 엔더 블락 인서트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0rpm으로 공구가 돌아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축 원점을 잡기 위해서 상대 좌표를 봐야 됩니다. 우선 상대 좌표를 보고, 그 다음에 절대 좌표 0을 변경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핸들 모드. 원래는 MPG 핸들인데 핸들 모드에 두고 핸들을 가지고 회전하는 공구를 X축 면에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를 핸들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으로 해서 좀 빨리 내리고 근처까지 좀 빨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축 면에 터치 가까울 때는 이제 10이라든지 1을 해서 속도를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살짝 터치해서 깎여 나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한 상태를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상대 좌표를 0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POS라는 버튼이 있어요. 포지션 버튼인데 POS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X
버튼을 누르면은 X가 깜빡깜빡거립니다. 그 다음에 오리진을 누르겠습니다. 누르면은 상대 좌표가 0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좌표의 0은 엔드밀이 파이 10자리가 5만큼 좌측으로 치우치는 상태죠. 그렇게 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5만큼 움직이고 난 후에 다시 상대 좌표 0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 이제 공구를 5만큼 옮기는데 여러분들 여기 상대 좌표 값을 보면서 5만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큼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은 정확히 툴의 센터에 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포지션 버튼 누르고 POS 누르고 다시 X 버튼 누르고 그럼 깜빡거리면은 오리진을 누르면은 상대 좌표가 0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절대 좌표를 0을 맞춰야 이제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절대 좌표 맞추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 프로그램 옆에 옵셋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옵셋 버튼을 누르면은 옵셋 설정 좌표계가 있는데 자, 옵셋 같은 경우에는 길이하고 경을 집어넣어서 길이 보정, 경 보정할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 좌표계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 화살표로 움직일 수 있는데 G54 그 다음에 G55, 56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 장비는 배드 위에 공작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G54를 사용하면 됩니다. 54의 절대 좌표를 맞춰주면은 모두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X축이기 때문에 X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X축 이동하고 그래서 절대좌표 0으로 합니다. 이 절대좌표가 여러분들 NC코드 좌표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X 0점 누르고 위에 소프트 키로 측정을 누르면 돼요. 소프트 키로 측정을 누르면은 저 절대 좌표도 0이 바뀌고 G54의 X축도 이제 기계 좌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X축의 공작물 원점 좌표는 끝이 났습니다. Y하고 Z 좌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우선 Y를 하면은 자, 핸들 모드에 놓아두고 자, 이제 Y쪽 면에 이제 공구를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을 가지고 조금 빨리 내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 핸들을 보면은 그렇죠. 이게 10으로 해서 좀 미세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깎여 나갔습니다. 깎여 나간 상태, 요 상태에서 그대로 놓아두고, 그대로 정지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POS, 포지션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Y를 누르고 하는 작업을 똑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 좌표를 보면서 이제 Y를 누르면은 Y 좌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그 다음에 오리진을 누르고 그러면 Y가 0입니다. 이것도 보면 어때요? 파이 십자의 공구가 5만큼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다시 공구를 5만큼 Y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을 사용해서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Y 좌표를 보면서
O만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POS 누르고 그 다음에 Y축에서 오리진 누르는 것 똑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포지션 누르고 Y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오리진을 누르면은 지금 상대 좌표가 0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좌표를 0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Offset 버튼을 누르고 Offset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좌표계 거기에서 화살표를 움직여서 Y축으로 옮기겠습니다. Y축으로 옮기고 Y 0점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Y 0점 그 다음에 측정 소프트 키를 누르면은 절대 좌표가 위에 0이 됐고 기계 좌표가 Y축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Y축 원점 좌표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몇 번 해보면은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Z축의 원점 좌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Z축은 5만큼 Shift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X축, Y축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자, 핸들 모드에 두고 이제 엔드미를 X축, Z축 면에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터치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포지션 누르고 Z축 누르고 오리진 누르면 상대 좌표는 0이 됩니다. 자, Z축 요 좌표를 상대 좌표를 0으로 만들겠습니다. Z 누르면은 깜빡이고 그다음에 오리진을 누르면은 0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절대 좌표 하려면은 이제 옵셋을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5만큼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Z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옵셋 버튼을 이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은 그 다음에 G54에서 화살표를 Z축에 놓고 그 다음에 Z 0점, 0점 측정 소프트 키를 하면은 Z축 절대 좌표 0이 다 됐습니다. 이제 XY Z축 공작물 원점 좌표를 모두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잡혔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제 XY가 제대로 됐는지 보려면은 보기 위해서 여기서 MDI 모드에서 급속이송 G0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MDI 모드 누르고 MDI 창에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뭐 G00 X0점 Y0점 엔더 블록 인서트해서 해보겠습니다. 인서트하고 사이클 스타트 반드시 누르면은 공작물이 이제 00 X 좌표 상공에 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Z0까지 넣을 필요 없습니다. XY만 00으로 넣고 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굳이 공작물하고 부딪힐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Z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Z를 하는 방법에는 측정하는 것은 다이얼 블록 게이지를 가지고 일정 뭐 20mm라면 블록 게이지를 갖고 그 위치에서 측정해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상태로 평 엔드미를 0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모드에 놓고 핸들을 돌려가지고 이제 XY 영역 상태에서 Z 축만 이렇게 좌표를 보면서 주의해야 됩니다. 좌표를 어느 정도 보면은 1.28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간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동해가지고 영역 위치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핸들의 10이나 1을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확히 우리가 코너 좌측에 코너에 영영영 위치를 공장 원점 좌표를 제대로 잡은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